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뭐 계속 그 얘기해요. 시장은 일단 좋은 것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당장의 위험은 좀 무시하고 가는 것 같다. 네. 이야기. 뭐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당장의 위험은 코로나 확진자의 확산세가 멈추지 네.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시장은 괜찮은데 11월 초부터 상당히 가파릅니다. 우리가 약간 우려했던 날씨가 좀 추워지면 확진 늘지 않을까 그러한 약간 우려가 네.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어제 300명을 넘었죠. 조금 전에 또 제가 속보를 좀 확인하고 왔는데 오늘 발표될 0시 기준도 363명 정도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일주일 만에 이제 300대를 보게 되는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팬데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합니다만은 수치적으로 보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정시가 이름에도 왜 강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들어서 상당히 빠른데요. 미국은 우려하던 2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25만 명에 대한 수치는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일본도 난리죠. 예, 도쿄도 지금 경계 수준 자체가 최고 수준인데 일 확진자가 일본도 가까이 일본도 2,300명입니다. 우리의 한 8배 정도가 많죠. 그리고 유럽도 뭐 많이 언급은 안 합니다만은 그 이틀 연속 사망자 수가 4,000명대를 좀 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300명이 넘으니까 지금 페이스라면 또 좀 안 좋은 페이스입니다만은 예, 400명 가는 것도 그리 금방 갈 것 같네요. 안 좋은 내용인데. 그래서 어제 이제 정시의 이야기인데 뉴욕이 사실 공립학교를 대면 수업을 중단을 했죠. 그 기준이 이제 양성 판정률이 3% 넘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해서 100명 중에 3명 이상 이제 넘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미국 청 아시겠지만 어제 기준이면 오늘 더 올라갔겠죠. 어제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 인구에 맞먹는 조금 더 넘는 네. 5,600만 명의 확진자가 있었고 아시겠지만은 사망자 수는 무려 13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염려하고 있는 미국이 어제 밤에도 또 16만 명 넘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거의 1,140만 명 정도 서울시 인구 정도 되나요? 상당히 많은 확진자 생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망자 수가 이제 25만 명이 넘은 건데 이것까지 네. 바로 좀 이어서 할까요? 네. 이 25만 명이 왜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만큼 심각한 경계를 나이냐면 잘 보시면은 불과 한 9월 달까지만 20만 명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확 돌파를 했죠. 물론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누적지로 쌓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코로나 초기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트럼프가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야, 1년에 독감 아니면 기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이게 5, 6월 달 이야기입니다. 네. 뭐 10만 명 가지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25만 명이 가면 조금 생각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이제 월드오미터라는 자료 출처의 자료를 참조를 했는데 미국이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대략 2만 4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25만 명이면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10배가 되는 거죠. 조금 어이없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교통사고도 상당히 어이없는 사고입니다만은 사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은 정말 또 어이없잖아요.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걸릴 수가 있어 안 좋은 경우가 생기는 건데 그리고 독감 우리가 약간의 또 이 코로나 긍정론자, 코로나 무시론자들이 말했던 1년에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랬던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미국의 독감 사망자 수가 연평균 4만 2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25만 명이니까 벌써 예 5배 이상이 증가한 거고 좀 안 좋은 내용입니다만 쇼사이드로 인한 사망률도 5배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우리가 심각하게 일단 이 부분은 계속 좀 조심해야 될 이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그 사이에 잘 제어되고 있던 우리도 이제 그 천바람 네. 불기 시작하면서 막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11월 접어들어서 기존 1, 2, 3 단계에서 1.5, 2, 2.5, 3, 5 단계 레벨로 네. 레벨을 좀 세밀하게 했습니다. 좀 촘촘하게. 그래서 이제 수도권도 이번 주에 1.5 단계인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면 마찬가지로 어제 기준으로 343명이었는데 오늘 지금 360명 정도가 잠정됐다고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빠릅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보면 그래프가 좀 작습니다만은 2주 전에는 100명대였어요. 100명대가 좀 오래 있다 싶어서 이거 자꾸 왜 오래 있다 싶었는데 지금 한 2, 3주 사이에 1주 사이에 배로 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1.5 단계도 지금 조심스럽게 2 단계로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순천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라남도 순천이 처음으로 순천 시장님이 안 되겠다. 왜냐면 거기도 이제 강양 제철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2.0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마 수도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하지 않을까 보는데 사실 이 코로나 이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심각하게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그 김사원 연구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시장이 조금 신중해졌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시를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정시가 급락하는 건 아닌데 시장 전체의 하락은 아닌데 뭔가 다시 언택트 관련주에 반등이 나오고 또 그동안 많이 쇼팅 났던 기업에 대한 민감주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다 그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염병 전문가들은 네. 빨리 2단계로 올리자 이런 저기 의견들을 내고 있고 하지만 빨리 2단계로 올리게 되면은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효과 또 저기 그 해야 되느냐 우려들도 있어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저 정책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그 이제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늘고 있고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도 이제 뭐 독감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물론 확 빠지진 않습니다만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다라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이 그 이후의 것들 기대하고 있는 요인들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텐데 뭐 역시 백신 이야기. 네, 워낙 최근 2주 동안에 그러니까 아까 저 11월 한 6일부터입니다. 화이자 모더나 화이자 이슈가 11월 6일이니까 오늘이 20일이죠. 네. 2주 동안에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 3상 이하가 상당히 빨리 진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확진자 수도 2, 3주 동안에 확 늘어버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 완충작용할 수 있는 백신 개발에 대한 속도가 그 2주 동안에 확 늘어버린 겁니다. 아시겠지만 화이자가 어제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뭐 처음 95% 예방효과 이건 뭐 보통 파우치 소장이 70%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95%의 예방 효과 나왔고 오늘 이제 이번 주 정도 해서 FDA 긴급 사용 승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좀 있고 모더나 같은 경우도 이제 화이자보다 다음에 발표했습니다만은 그 95%에 육박하는 중간 발표였는데 모더나도 이제 곧 최종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제 시간 장 마치고 나왔던 SK 케미칼과 좀 관련이 있는 오늘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뭐 좀 몇 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어제 이상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헤드라인을 좀 넣어줬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삼상 뭐 95% 90% 다 좋아. 근데 중증 환자, 노인 환자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상 발표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65세, 사실 65세 노인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참가자의 면역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그 발표가 있었고 또 하나가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가 삼성의 삼상의 최종 결과와 FDA 긴급 승인 신청 이 과정까지 간 상태인데 모더나 약 아스트라제네카 약간 늦었습니다. 그 늦은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건 한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기대감을 가져가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한 걸 바로 이어가게 되면 화이자 모더나 그러니까 백신이 크게 세 가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삼상을 승인한다는 화이자나 모더나께 바로 메신저 리보핵산 mRNA 백신이고요. 네. 아까 말한 아스트라제네카가 다른 것보다 느린 게 아니라 백신 개발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 mRNA 백신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 초저온 이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화이자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거 뭐 영하 70도 이하이 나왔고. 그런데 단점이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유전자 조작입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상업용 유전자 조작 백신. 기존 백신과 좀 다릅니다. 달라서 일단은 호불호가 좀 많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면역 유지 기간이 일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짧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투여받고 또 면역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네. 3개월 전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 가장 문제가 아시겠습니다만은 초저온 보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이자께 뭐 대를 들어서 70도 모더나가 뭐 영하 8도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 수준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 상온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는 건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약이 조금 세요. 그래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이 그렇게 지금 나온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 mRNA 백신은 유전자 조작이기 때문에 네. 기존 백신과는 다르게 딱 투여를 받게 되면은 그게 중화 항체 반응은 조금 낮습니다. 근데 부작용도 낮아요. 쉽게 말해 약이 약간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면역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단점이고 또 하나가 아시겠지만은 화이자는 기존적인 제약사인데 모더나는 신생 기업입니다. 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러다 보니까 모더나는 우리가 지금 뭐 보통 이게 도스란 표현을 쓰거든요. 성인이 한 번 맞는 거를 지금 1억 3억 도스 이야기는 하는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량 생산이.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대한 문제점을 좀 갖고 있는 것이
mRNA이고 바로 네. 이야기하면 아스트라제네카에 많이 한국도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지금 눈치 보는데 아스트라제네카에 주목을 합니다. 조금 전에 mRNA 백신은 잘 모르겠다고 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드는 백신이 바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전통적인 바이러스를 투입을 해서 중화시키는 전통적인 백신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면역 기능이 크다고도 하고 또 한 번 투약을 받았을 경우에 중화항체도 좀 높고 하지만 부작용이란 거는 보통 백신을 받았을 경우에 일시적인 미열이라든지 두통이 있다는데 비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일종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모더나 화이자 2만 원, 4만 원 하고 화이스트레가 한 4천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네. 아프리카 같은 사람 쪽을 약간 빈민 국가로 갔을 경우에는 4만 원짜리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많은 글로벌 국가들이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세계 국가의 백신을 빨리 이제 조기에 조달하기 위해서 딜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 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좀 눈치 보이고 있다 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제일 주목했던 거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한 줄짜리 말이었어요. 아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아직은 아니죠. 네. 바이든 당선자예요. 왜냐하면 참 말 이게 그렇게 다릅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물론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아닌데 경제 봉쇄 없다 딱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또 학교 봉쇄하고 또 음식도 봉쇄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제 봉쇄 없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는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키움증권 서상희 팀장이 정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12월이 됐을 경우에 금융정책에서의 부양책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확 달라졌습니다. 네, 확 달라져가지고 그게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12월 16일이에요. FOMC가. 근데 12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선거인단 선거하는 날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지금 재검표를 하나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12월 14일, 16일 그 주간이 뭔가가 정리되는 가장 큰 깔끔한 주간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고 그럼 그 과정까지는 백신에 대한 개발 속도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20이라든지 패드에 오랜만에 한 6개월, 10개월 만에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공포를 눌러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걸로 오늘 전략은 가름이 되는 걸까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오늘 시장 아까 시작할 때 우리 교수님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코스닥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기 때문에 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한 줄이었지만 그렇게 좀 해석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조금의 어떤 쉬는 구간 하지만 네. 쉬었던 코스닥 종목들의 반등세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을 네. 보면서 대응하자. 알겠습니다. 오늘 하창봉 대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